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면 목표를 세분해서 꾸준히 하는 거야말로 정말 큰 힘이라고 믿어요. 2년 한 어느 날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혹시 남자분들 중에 팔굽혀펴기 100개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몇 명 있어요? 안 시킬 테니까 안 시킬 거예요. 나는 10개도 못한다 하는 분 있어요? 10개 힘들다. 손 안 들어? 아무도? 하나도 못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혹시? 있네. 근데 이제 하나도 못하는 여자분들도 하루에 하나씩 늘릴 생각을 하면 100을 후면 아놀드홍 잠깐만 일어나 봐. 이 아놀드홍처럼 저렇게 100개 할 수 있어요. 진짜로 100일 동안만 하면 하루에 하나만. 내가 우리 아이프도 이렇게 몸이 좀 마른 사람인데 내가 운동을 옆에서 예전에 했더니 같이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76개인가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하루에 하나씩 늘려간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렇지만 하루에 하나씩 늘리면 100개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면 목표를 세분해서 꾸준히 하는 거야말로 정말 큰 힘이라고 믿어요. 나 팔굽혀펴기 10개도 못하는데 100개를 언젠가 한다고 그러면 되게 큰일처럼 보이지만 3개월 후면 100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루에 하나씩 늘리는 건 그게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축가라고 애쓰면 하나씩 늘어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나 팔굽혀펴기를 100개 하는 몸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100일 후면 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좀 인지시켜줄 수 있을까 해서 한 소리예요. 제가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나는 뭐를 굉장히 뭐를 유능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무슨 목표나 방향성이 생기면 정말 꾸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결국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의사가 저보고 검사를 한번 받았는데 살을 빼라는 거예요. 한국 표준 몸무게가 얼마라고 그러면서 뭐 한 4, 5kg 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 5kg 빼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의 패스워드를 그 몸무게로 바꿨어요. 그거를 갖다가 2년 쳤어요. 2년.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 내가 내 생활의 습성이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단기간에 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냥 2년 하니까 2년 한 어느 날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내가 그 2년 동안 이게 치는 게 그 쉬운 일 아닙니다. 패스워드를 번호가 공개될 가능성을 유지해가면서 그걸 똑같은 거를 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2년 치니까 그 원하는 몸무게에 가 있더라고요. 그게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2년 동안 4kg, 5kg를 빼려면 얼마나 조금씩 뺐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앞으로 찔려도 2년 걸릴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꾸준히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져요. 이건 맨날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저 인생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특별히 공부를 잘했던 거 아니고 좋은 대학을 막 우수한 성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저는 미달로 갔으니까 결국 미달로 갔더니 내가 꼴찌한 거 아니에요. 무슨 기능이나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기껏 갖고 있는 거는 그 운전면허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루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거는 무언가를 꾸준히 끈기 있게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표를 노리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도 그거를 잊어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면 하루에 한 개 더 하듯이 그거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껴보기 바라요.